안녕하세요. 옷을 꽁꽁 싸매며 추운 겨울을 대비하고 있는 예울입니다. 12월에 진행될 기대하셔도 좋을 두 개의 공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공연은 뮤지컬 쿵짝입니다. 공연 기간은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이며 총 6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22일 금요일에는 오후 2시와 7시 30분에, 다음 날인 23일 토요일과 24일 오후에는 각각 2시와 5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 동백꽃, 운수 좋은 날과 같은 학교에서 배웠던 문학작품의 의미를 감상하며 그 작품에 흠뻑 젖어든 기억이 그리 많지 않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공부라는 프레임에 갇혀 암기에만 급급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뮤지컬 쿵짝은 아리송했던 기억을 되살려준과 동시에 음악을 통해 흥겹게 옛 작품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미 요소까지 갖추었다고 합니다. 뮤지컬 쿵짝은 온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될 예정인데요. 어린 친구들에게는 지나간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엄마, 아빠들에게는 진한 향수를 느끼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월은 아주 추운 날씨로 인해서 따뜻함이 가득한 곳으로 정이 가게 마련인데요. 따스한 음식, 옷, 그리고 집까지, 특히나 실제 차가운 겨울 날씨와는 정반대의 훈훈한 겨울을 보내고 싶은 것이 누구나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떤 공연보다 따사로운 축복 같은 공연이 열마를 찾아왔는데요. 체코의 국보급 문화 보석인 소년 합창단 보니푸에리의 내한 공연이 그 주인공입니다.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크리스마스 기념 공연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번 공연은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화이트 크리스마스, 고요한 밤, 거룩한 밤과 같은 크리스마스 테마로 구성되어 펼쳐진다고 합니다. 보니푸에리는 1982년 창단된 이래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합창단 중의 하나이며 북미, 유럽, 아시아를 아울러 무려 2,500회가 넘는 공연과 20장이 넘는 음반 발매를 통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최고의 소년 합창단입니다. 12월은 종교와 이념을 넘어 모두에게 축복이 가득한 한 달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다시 또 1월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